다음 달부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운영됩니다. 동구지방산림청은 다음 달 1일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7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8명 등 산불방지 인력을 투입해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 차단 방지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관할 7개 구규림관리소와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불 감시 사각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와 단속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